네, 일본이 수출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지에 대한 결정이 임박하면서 경제 제재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소재나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산 경남의 기계, 자동차, 부품업계의 영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PK 경제토크 최홍배 한국해양대 교수님 그리고 하준양 부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사무총장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뭐 경제 제재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예 교수님 뭐 반도체 부품 뭐 소재 한 세 가지 정도가 문제다 시간이 좀 뭐 걸리지만 국산화하는데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낙관론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먼저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부터 한번 짚어보죠.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유감스럽게도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떤 측면에서요? 예, 아베 정부가 사실상 대한민국에 네. 무역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처음부터 네. 강경책으로 일관하면서 불을 지핀 격입니다. 네. 삼성과 SK 하이닉스와 같은 네. 기업들은 원자재를 찾으러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정부는 3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네.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응 전략보다는 주무부처 장관이 네. 왜 대기업이 국산 중소기업 부품을 사용하지 않느냐 네. 이런 등 질책성 타박을 하는 네. 엇박자 행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역 전쟁 일종의 선언하면서 일본 측은 어떻게 좀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예. 저 한국이 한방 크게 먹일 거 우리가 꼼꼼히 준비했어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우리 경제가 일본한테 의존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한때 일본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거든요. 아,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 적도 있었네요. 예. 그렇지만 아. 최근 들어 비중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게 70년대군요. 예. 네. 그래서 2018년 기준 우리 전체 수출량의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네. 근데 그 반면에 수입량은 크게 네. 늘어 가지고 적자 규모가 연평균 네. 200억대 달러까지 치솟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뭐 20조 원대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 이것은 원유를 수입하는 중동 국가보다도 더 큰 네. 규모의 적자입니다. 산업별로 보면 지금 네. 섬유, 의류 분야를 제외한 화학, 플라스틱, 고무, 가죽, 네. 그다음에 생활용품, 금속과 기계까지 산업 전 분야에서 네.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위에 있는 거는 저 완제품 분야 그리고 저 조금 전에 화면에서 나왔다시피 섬유 우리 분야 네. 이 정도 분야인 거군요. 예. 이게 참 대일 의존도가 생각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가 내려졌단 말이죠. 네.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필수 부품이 없다 그러면은 네. 사실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 뭐 단기적으로야 확보된 부품이 있으니까 네. 사실 그 영향력이 별로 없겠지만은 네. 장기적으로 길어지면은 사실 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삼성이 이재용 회장이 네. 진짜 실력은 이제부터 나온다. 그리고 뭐 최태원 회장이 네. 뭐 삼성의 무서움을 또 토로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네. 네. 우리가 그게 올 초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4월이었는데, 사실 삼성이 2030년, 네. 세계 반도체 1위의 나라를 꿈꾸면서, B메모리 분야에 네. 133조 원을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었죠?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작하기도 전에, 네. 예, 이게 꿈이 날아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번 일본의 공격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예, 이번 일본의 공격은, 네. 일본 없이는, 대한민국이 4차 산업의 발전은 네. 큰 기대를 하지 마라는 그런 어떤 함축된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 네. 예. 그 다음에 이 불화수소를 국산화 시키는지, 네. 왜 국산화를 시키지 못하는지, 그 다음에 왜 이 수입선을 다변화하지 못하는지, 네. 우리의 어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일본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강요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된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된다는 예. 뜻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예,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네.
일본 정부로부터 이제 수출 계약 끝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하, 네. 그렇게 되면 주요 부품의 수입이 원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네. 일본은 부품을 수출한 해당 기업만 네. 피해를 입게 되니까 네. 그로 인한 일본 경제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10 정도에 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면요. 네. 우리는 부품 수입을 통해 만드는 완제품 자체를 생산할 수 없게 되거든요. 네. 또 그에 따른 부가가치 피해가 네. 100배, 1000배로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적 피해가 일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 하나에 수만 개 부품을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일본 부품 한두 개가 일본에서 우리한테 제공을 안 하게 되면 자동차를 못 팔게 된다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 예. 이거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 되면 당장 그러면 하총장님, 네. 어떤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우리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요? 일단 그 정부에서 예상하기로는 네. 약 1,100개의 품목이 예, 포함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화이트리스트에 정확하게 네. 어떤 부분이 포함되는지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나온 건 없네요. 정부차에서 예, 나온 건 없네요. 정확한 거는요. 예, 아직까지 네. 이제 막연하다든가 모호한 부분 때문에 네.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대체하기가 매우 힘든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만약에 이 정보를 빨리 파악을 해서 네. 그런 부품들 중에서 이미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국산화가 가능한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 이제 피해 업종을 살펴본다 그러면 예, 아무래도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나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부품, 그다음에 배터리, 네. 정밀 기계 부품, 뭐 화학 분야도 해당되죠. 네, 정밀 화학 부품 이런 부분들이 예상할 네. 수 있습니다. 이게 당장 우리 앞마당 부산 경남 이야기로 좀 더 좁혀봤으면 싶은데요. 우리 네. 저 어떤 기업들이 해당되고 또 전체 산업에서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이번에 그 부산시에서 네. 발표한 부분으로는 네. 이번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서 부산에 있는 기업들은 별 타격이 없다라고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연관 산업은 우리 부산 지역 경남 지역이 크게 없으니까는요. 수출 규제 품목이 확대가 되면 화이트리스트에 배제되고 또 예. 확대가 되면 네. 그렇죠. 그러면은 부산시에 있는 기업들도 네. 예, 상당히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이나 부산 상공 회의소에 따르면은 네. 이게 화이트리스트 부품의 확대가 돼가지고 자동차, 선박 기자재, 네. 기계 부품이라든가 화학업종 등으로 확대가 되면은 네. 저 화면에 부산, 나오네요. 저런 예. 분야들이 해당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산이나 동남권에 있는 기업들이 그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기업들을 대부분이 내수보다는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예, 기업들이다 보니까요.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현장의 모습 잠시 보시고 또 진행하도록 할까요? 네, 부산 지사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한 자동차 부품업체네요. 이 업체 부품을 만들어서 완성차 회사에 납품하는 아주 강소기업인데 알루미늄 소재에 광택을 내고 약품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일종의 코팅제를 전량 100% 일본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무역 제재로 원료를 제때 공급받지 못할까 봐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화학약품의 원소재나 아니면 또 특수 스테인레스를 사용하고 있는 특수 스테인레스 소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지금 사실은 당장은 사실은 힘들 것 같아요. 닦기가요. 이런데 근데 이제 자동차 회사하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스펙을 좀 이렇게 바꾼다든지 아니면 스펙을 다시 좀 스펙 자체를 낮춘다든지 이래 되면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새로운 어떤 그런 소재를 좀 이 자체를 만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 자체가 가능할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아마 조금 이게 힘들이라 생각합니다. 저 인터뷰하시는 기업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네. 느낌을 저희들도 받을 수가 있네요. 르노 삼성 노사 갈등으로 우리 지역 자동차 부품 업계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또 무역 또 이거 저 제재라는 새로운 또 파고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반도체 분야에 1조 원 긴급 자금 투여하겠다 발표했는데 이거 교수님 효과 있을까요? 예. 자금만 지원하면 네. 해결될 일이라면 이미 해결됐겠죠.
지금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로드맵에 따른 예산 편성과 네.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 정부는 1조 원 긴급 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네. 반영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이지 네.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네. 방향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삼성이 반도체 분야에 133조를 투입하고 있는 마당에 네. 어떤 분야에 어떻게 사용할지 네. 방향도 알 수 없는데 이 상황에서 1조 원 투입은 네. 이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까 전략물자 1,100여 건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산 상공회의소가 부산 지역에 360여 개 기업체들 대상으로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분야가 워낙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게 뭐 우리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부분도 지금 뭐 기업에서 결란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정보 부족의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수출 규제가 확대되거나 장기화되면은 기업들의 그에 대한 우려가 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특히 기업들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규모가 큰 기업들은 전략 물자를 확인해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차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 확인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전략물자가 거의 1,100개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간추리든지 요약을 통해서 기업들이 알 수 있게 하는 홍보가 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당장 우리 저 국회 여야를 아우르는 의원들이 지금 일본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도 있습니다만 물론 그건 외교적 차원에서의 노력일 테고요. 당장 개별 기업 입장에서도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기업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네. 근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기업 네. 활동에 장애가 되는 아하. 법 제도 개선을 우선 단행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로부터 그게 얻어야 될 교훈이겠죠. 그렇죠. 네. 문제가 되고 있는 불화수소의 경우에도 네. 국내법인 화학물질에 관한 화감법, 네. 화평법 네. 이것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생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네. 법으로 산업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생산을 못하는 것이지 아. 기술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네.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제 이런 정책도 네. 경제가 호경기 시절에는 효과가 네. 있는 정책입니다. 네. 그러나 실물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정책 수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부는 업계가 인정하는 사태 해결에 근본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요. 네. 반일 감정을 통한 강경 노선만으로는 근본적 네.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아하, 네. 정부는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해 가지고 네. 기업이 자생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네. 외교적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있어야만이 이 위기가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을 계기로 우리 산업 전반에 걸친 대일 운영들을 좀 낮추자는 논의들이 활발해지고 있는 거지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 해결을 보면은 네. 여전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조업의 어떤 그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산업 구조를 재구조화 시켜야 되고 고도화 시키는데 네. 상당히 노력해야 되는데 다 이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가 너무 약한 거죠. 네. 네. 지금 자동차나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은 이건 수출 규제하고 상관없이 예,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네. 세계적인 그래서, 또 경기 불황 영향도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이미 산업을 재구조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부분도 사실은 산업의 고도화가 이래야 되겠지만 네. 특히 산업이나 기술, 교육 문화가 전반적으로 네. 융합되어 있는 네. 지식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에 활로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본의 경제 제재와 관련된 우리들의 고민, 대책을 논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